각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걸상준입니다. 아, 네. 아, 어제 약간 조마조마했던 분들은 오늘 편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계속 편한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나침반님은 어떠셨는가요? 저는 당연히 일단 편하게 시작은 했고요. 네. 그 사실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살펴보니까 큰 이슈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네. 안 그래도 미국 시장도 상승해가지고 좀 오늘은 네. 걱정이 처음부터 없었죠. 예, 우리 증시 나침반님이 어제 그 오늘 만기일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 없이 만기일에 대한 걱정 없이 마무리 지셨을 거. 종가까지 뭐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된 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두근두근한 전화를 방금 전에 받고 들어왔어요. 네, 어떤 네. 전화였나요? 제 책 그 투자의 태도가 네. 대만에 번역된답니다. 중국어로요? 네, 중국어로. 니하오, 니슈마미츠. 네, 야, 나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곽씨라서 그런가? 원래 중국에서 왔어요. 저희 700년에. 서기 700년에 곽경이라는 저희 조상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 있는데 정말 거의 못하는데요. 네. 아,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시작부터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역시 한국에서는 좀 덜 팔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역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외국에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을 넘어서 중국 시장까지 역시 뚫리게 된다면 이제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럼 나 적이 되는 거야? 시진핑 방한도 안 했는데 아, 벌써 네. 중국 시장을 뚫으시면은 춤추는 것도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하여튼 네. 뭐 즐거운 소식이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막 바로 전화 받은 거라 얼마나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어도 긴 걸로 갑시다. 네, 한번 네. 말을 뱉었으니까. 네. 그 좋은 소식만큼 오늘 시장도 좋았는데요. 네. 코스피는 0.87% 상승, 코스닥은 1.7% 상승했습니다. 수급 특징 말씀드리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670억 샀고요. 코스닥에서 500억 팔았고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800억이나 샀어? 좀, 예, 샀어요. 아, 모처럼 많이 샀네요. 네. 오늘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쫙 빨간색이더라고요. 전부. 예. 네. 코스닥에서는 77억만 샀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4,700억 매도, 음흠. 코스닥에서 590억 매수. 네. 네.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네요. 지금 보니까는 뭐 그 개인 환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주주 3억 이런 것들을 걱정한 이걸 뭐야 선취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선매도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포착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네. 아무래도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자금이 빠져나오는 영향이 좀 크지 않나 그렇죠. 우려가 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인과응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바이오 관련된 뉴스가 막 음흠. 오락가락하게 막 하루 건너서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시험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임상이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예. 어저께 하락했던 SK케미칼 주가가 9%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다른 바이오 업종도 좀 많이 올랐고요. 예.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예.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둘 다 나왔는데요. 네. 물론 어저께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무려 40%나 하향을 했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현재 가격이 30만 원인데 목표 가격을 19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가지신 분들은 가슴 철렁한 뉴스네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가가 10만 원인데 목표가로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또 즉각 반항을 했어요. 아, 반항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그 뭐죠? 반항할 거예요. 아, 대응을 했죠. 예. 도출 짜맞추기식 결론이다. 이 리포트 내용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할 때 DCF라는 현금 흐름 할인 방식을 적용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한 미래 한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실적들을 이제 적절한 할인율을 끌어오는데 네. 그 이상 더 먼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추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연구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예.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연구 성장률이 6%로 넣느냐, 5%로 넣느냐, 1% 차이만 가지고도 적정 주가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복리지 뭐, 복리. 네, 그쵸. 네. 근데 셀트리온이 얘기하길 경쟁사는 연구 성장률을 6%로 예. 가정을 했는데, 네. 우리 셀트리온은 4%로 가정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밸류에이션 방법 그 세부적으로까지 보면서 그 가정에 대한 비판까지 예. 넣는 걸로 봐서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 사실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되게 민감하게 네.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했고요. 아, 네. 전문적이다. 미래 DCF 할인율 수준을 딱 측정해서 그걸 딱 집어갖고 때릴 정도면 그렇죠. 전문 IR 우리보다 나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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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다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애널리스트 네. 바이오 업종 대상으로 네. 간담회까지 열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러시아에서 예? 보건부 산하기관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라는 게 있죠. 아, 그 스푸트니크는 원래 우주선 이름 아닙니까? 네. 처음으로 달나라 갔던. 그렇죠. 진짜 백신에 달나라를 가겠다. 예, 이번에도 네. 처음으로 달나라 간 것처럼 백신에서. 네, 자기네가 먼저 선수 쳤다 이거지.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푸틴이 자기 딸에게 딸도. 직접 예 네. 이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먹이기도 네. 했었죠. 네. 그 백신이 이르면 11월 한국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지금 대형 제약사 한국과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란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잘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끝날 때는 그냥 보합으로 끝난 것 같아요. 네, 악재와 호재가 맞붙어서 제자리로 끝났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뉴스인데요. 예. 우버에서 2040년까지 음흠. 전 세계 모든 서비스 차량을 전기차로 네. 교체하겠다. 전기차로 2040년까지. 예. 네. 상당히 큰 뉴스 같아요, 이거는. 2025년까지만 해도 일단 8억 달러를 투입해서 차량 교체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를 위해서 GM 그리고 르노, 니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있죠. 여기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예. 벌써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우버는 미래의 완성차 업체의 최대 고객사 잖아요. 미래 네. 현대차의 최대 고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아주 발등 불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배터리데이 제가 일요일 날 띄우고 월요일 날 또 띄웠는데 일요일 날 많이 보시더니 월요일 날 안 보셨어. 다음 주 나올 줄 알고 안 몰랐었나 봐. 보세요. 거기에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마지막 그 수율 관련해서 등등 한국 기업들과의 분석 해놨는데 일부에서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이번에 배터리데이 때 할 얘기는 아마도 로보택시일 것이다. 로보택시 하면 바로 누가 떠오르냐? 우버가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우버는 상당히 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렇게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자기네 걸로 택시를 전부 바꾸겠다.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일단 이런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대응이 하나 나온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는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뭐 삼성전자 뭐 1.4%, LG전자 3.4%, LG전자는 계속 좋네요, 요즘. LG전자가 이제 전장사업부가 과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전장사업부가 지금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게 이제 왜 기업이 중요하냐면 LG전자는 냉장고 파는 회사다, 텔레비전 파는 회사다, 이런 고정관념, 핸드폰은 실패한 회사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전장을 만들어? 제가 전장을 가지고 자동차 앞에 있는 거요. 이랬다가 아주 문매를 맞았어. 자동차 뒤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에 있는 그 모든 전기장치와 그리고 뭐 이렇게 전기장치의 모든 것들을 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겠다. 네. 요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요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NCN의 자회사죠. 넥스트칩 그리고 네. 텔레칩스. 여기는 텔레칩스는 상한가 같고요. NCN은 네. 24% 올랐고요.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동영상 평소가 약간 늦게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 반도체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최도연 애널리스트와 함께 반도체에 관련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DDR5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그냥 엄청 숨어 있어. 언제 업로드 해주시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토요일 주말에 꼭 올릴 수 있도록 네 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소 관련 주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진성 TE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굴삭기 그 중장비의 하부 주행체 만드는 회사인데. 바퀴 만들던 회사인데. 예, 항상 저평가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사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부품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네. 일단 오늘은 13% 올랐고요. 예. 유니크 전통적이죠. 22% 올랐고 SPR 셀 6% 네. 올랐습니다. 정부가 수소에 대한 돈은 정말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뉴딜 펀드 쪽에서도 이 수소에 관련된 돈이
꽤 많이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소 관련돼 더 세게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소식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 예. 300만 주인가의 잔량 상한가 잔량 붙어 있던데. 3천만 주 아닌가요? 아, 3천만 주야? 죄송합니다. 숫자 약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카카오 게임즈 따상으로 끝났습니다. 예. 더블 갖고 상한가까지 끝났고 내일도 아마 네. 반응이 좋겠죠. 네, 초기 상장할 때 가격 첫 번째 가격은 공모가의 마이너스 50 플러스 200% 얻은 시점에서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에서 결정이 됐고 거기서 상한가를 갔다. 네. 예. 그래서 따상이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IPO 투자에 관해서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버핏도 최근에 IPO 투자를 했는데요. 예.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의 사실 스타트업인데 총 6,500억 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버핏이지? 예.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은 예,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얘네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데이터를 한 번에 연결하고 이용자끼리 자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가 아니네요. 네,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구글의 클라우드, 아마존의 클라우드들을 다 연결하면서 자료도 공유하고 이용자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고 미국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비상장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14조 원 정도고요. 예. 제가 근데 그래서 실적이 한번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가 좀 찾아봤는데 최근 1년 매출이 5천억이더라고요. 물론 이익은 적자고요. 그러면 PSR 매출액 대비 주가 기준으로는 30배 정도예요. 예, 네, 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매출액이 5,500억이니까 매출은 비슷하거든요. 예.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한 고밸류를 받고 있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카카오 게임즈가 5조 원 정도거든요, 오늘. 네. 4. 몇조 원인데 여기는 14조 원, 한 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렌 버핏이 투자 그렇죠. 이 밸류에 투자했다고? 버크셔가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기술주 투자를 이때까지 안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애플은 들어갔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기술주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이다. 소비재가 된 거죠. 소비재 회사라고 봐서 투자를 했다 싶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누가 봐도 기술주 아닌가요? 제가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버핏 전문가들하고 그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너는 이거 어떻게 보니 하고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버핏 여러분들이 오는 한국의 버핏 전문가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예, 사실 버핏이 직접 이 회사에 대해서 고르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버핏의 많은 후계자들이 지금 기술주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후임자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네. 두 명, 세 명 있는데. 예, 있는데 사실 그래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사실 아직 그 자인이요? 아직 그 자인인가 그렇죠. 네네. 보험사 CEO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어쨌든 네. 운용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이코의 최고 운용 그렇죠.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버핏이 지금 90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이 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저는 아니 2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돌아가신다면. 네. 그 사후에 버크셔햇서웨이는 더 잘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개방된 투자 시계를 갖고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 후계자들이 네. 네, 그래서 DCR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화웨이 관련된 소식은 정말 매일 한 개씩 터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저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를 못 준다. 9월 15일부터 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스마트폰용 패널을 15일부터 공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맞아. BOE가 저거를 제대로 못하죠. 아직은 OLED를 제대로 못하죠. 네, 사실 예. BOE한테도 지금 OLED를 받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이 핵심 공급사 두 개에서 조달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네.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겠죠. 5천만 대밖에 안 만든다는데 선수 친 거 아니야? 줄 게 없어서? 받을 게 없어서 5천만 대면? 2억 5천만 네. 대에서 5천만 대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네. 내부 네. 상황은 누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겹쳐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네. 모를 것 같은데. 사실은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네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큰 고객사인데. 네, 그렇죠. 이제 화웨이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 그거 저기 S사가 만드는데? 미국 기술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부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 사태까지 난 것 같아요. 네, 그 DDR 구동 아 저기 D 그 뭐라지? 디스플레이 구동 칩. 네네. 아 이름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구동 칩이 아, 소프트웨어가 그럼 미국 건가 보네요. 네. 한국 애들이 만드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혹시 헷갈리실까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헷갈리실까봐 하나 전해드리면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 조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한국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여기가 사실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유관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데 네. 얘네들이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냐 100만 원 거래할 때 거래소는 27원을 가져가고 예탁결제원은 네. 9원을 가져갑니다. 네. 근데 요즘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거래 대금도 늘고 그래서 올해 수익 예상치가 거래소가 한 6,300억, 네. 예탁결제원이 1,250억 이 정도였는데 이 돈을 쉽게 버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뭔가 내놓겠다,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소식이 나왔어요. 네.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네. 코스피, 코스닥,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아, 네. 예, 근데 여기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혹시 거래할 때 수수료가 이제 무료 수수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유관 수수료에 해당하는 거라. 네, 100만 원에 한 거죠. 30원 정도 되는 네. 네, 그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거래할 때 조금씩 조금씩 잘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좀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뛰어가던 건데 예, 그거고 증권사들 수수료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증권사들은 뭐 그 캠페인별로 해가지고 무료 수수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어쨌든 세금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 네, 이제 그렇다면 세금이 그대로. 가장 크네요. 0.2 지금 0.25% 예, 0.25% 예. 세금이 이제 가장 크게 거래 세금이 붙어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네. 1년치 다 벌었잖아. 배부른 거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좀 특이하게 보이는 기업이 이마트예요. 네. 주가가 뭐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예, 예. 와, 이거 오프라인 뭐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의 기존 매장이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타격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마트가 사실 오프라인 기존 매장의 80%를 이 온라인을 위한 물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우리 계속 물류하시던 분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물류센터가 다 어디 예를 들어 경기도 어디 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데는 없는데 저희는 항공 보호지역이라서 그런 게 없지만 네. 조금만 벗어나면 동네가 전부 물류센터로 바뀌고 있어. 뭐 이천 여주 뭐 이런데. 그렇죠. 예. 뭐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들이 벌떡벌떡 어느 금방 지어요. 또 짓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의 공간을 그냥 물류센터로 주면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온라인 거래 그 물류센터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기존에 예. 갖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예. 온라인 사업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네. 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남들이 하루 걸리는 건 얘는 반나절이면 가버리지.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쓱닷컴 이제 이마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상반기에만 40%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네. 대비. 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한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온라인 사업도 잘 해가고 있고 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변신을 계속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안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휙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야 종이 만드는 게 무슨 구닥다리 사업이지 이랬는데 갑자기 택배가 많아지면서 그쪽이 이게 급증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온라인 업체들 다 망했어 이랬는데 더 온라인 애들보다 반나절은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추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뒷북 때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수를 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선수 중에 하나가 DDR5 주말에 가겠지? 주말에 나올 그 우리 최도연 연구원과의 DDR5 관련 대담 각도기 인사이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으니까 주말 안에 꼭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소식 우리, 다 네. 전해드릴 건데. 나침반님은 주말에 책 좀 읽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책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있어, 만화. 얼마? 그 네. 주말에 제가 찍은 사진 못 봤어요? 그거 다 당신이 읽을 책 아니야. 네. 책 안 사도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책값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니, 내 거 빌려 좀 받았는데. 매일 매주 두 권씩 줘야지. 어, 좋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강하게 얘기하세요. 네. 네. 청취자들 듣는 앞에서 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가 우리 청취자들 덕분에 일취월장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일취월장하는 나침반이 되도록 하겠고 오늘 네.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도 좀 기분 좋은 네. 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